주요 단신입니다. 수년간 해오름교회에서 목요 예배를 진행해온 마커스 워십이 최근 해오름교회가 세습 논란에 휩싸이자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커스 워십 측은 장소 이전 문제에 대해 2월 한 달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 구하려 한다며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2018 사회선교선언서를 채택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사회의 절망적 분위기를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장총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선언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다음 달 25일 하남시청과 덕풍천 일대에서 생명보듬 페스티벌 라이프워킹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생명보듬 페스티벌은 일종의 걷기 행사로 자살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생명의 존귀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오륜교회와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오는 20일부터 6주간 기독학부모의 자녀교육 패러다임 바꾸기 세미나를 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독학부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엔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 진로와 소명연구소 정은진 소장, 총신대 신국원 교수 등의 탈종교화와 주일학교 학생 감소 등 다음 세대 위기 극복 방안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합니다.